현재 저희가 소개하는 거는 3위 인조라고 합니다. 이번 올해 새로 선택된 서정환 연구장에 선택된 그거는 굉장히 경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굉장히 공략적인 그런 일도 잘 설렸고요. 이렇게 독특한 병을 보실 수 있는 아스파탐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올리고당과 벌꿀 그리고 상한 온초게일이 들어가서요. 충분히 과신향도 나면서 벌꿀의 그런 좀 묵직한 그런 단맛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육아적으로 접하시는 발사트드라 맛벌이라는 점인데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분명히 강도는 있지만 묵직함도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따라드리는 거는 국장이에요. 그래서 붉은 원숭이 그리고 술취한 원숭이는 똑같은 제품인데 붉은 원숭이가 살균 제품이고 술취한 원숭이는 생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갛게 나오는 이 색깔은요 홍국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빨간 홍모를 배양을 시킨 쌀을 사용해서 발효를 시켰기 때문에 이런 빨간 색을 입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맛 같은 경우는 고소하면서 쌉쌀한 맛이 있는 청주인데요. 청주라는 거는 이제 입국이라고 하는 독특한 일본 습한 찹쌀을 삶으다 보니까는 촉촉하면서 씁쓸한 맛이 매력적인 한산소고추입니다. 그래서 한산소고추는 작을 수록 고급 물물이거든요. 고급을 적게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발효를 하는 발효제를 적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고난이도의 술이겠죠. 이거를 이제 그 한산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서 유명한데요. 우이아 명인께서는 굉장히 독특한 부재료를 사용을 하세요. 여기 기본적으로 소곡주는 맵쌀, 찹쌀, 적은 양.